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아 기분이 이상해. 어지러.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구독 좋아요 빨리. 안녕. 국민이 잘 잤어? 국민이가 영상 찍자고 했잖아. 맞아?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카메라 들었는데 괜찮아? 괜찮아? 어, 내려가 보자. 자, 우리 촬영하러 가자. 국민 아빠 확인할 게 있어 지금. 아빠는 서울 올라가도 되고 엄마는 올라가면 안 돼? 요즘 저희가 일이 바빠가지고 요즘 서울 많이 올라가는데 할머니한테 그랬다는데요. 엄마는 올라가면 안 되고 아빠는 올라가도 되는데 아빠는 힘들어도 된다고. 아빠 일 혼자 해서 힘들어도 괜찮아? 둘 중에 누가 올라가야 돼 서울? 엄마가 가? 아빠가 가? 오늘? 아빠가. 아니 아빠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엄마도 가면 안 돼? 그럼 아빠 힘들어도 돼? 그럼 아빠가 몸이 안 좋아 알고 있어? 아 지금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 갔다 왔는데 귀에다가 주사를 놔야 된대요. 잠깐만. 대형 주사 진짜 갖고 왔어요. 국민 아빠 귀 주사 넣어야 된대. 어떡해? 그럼 한번 주사기 한번 보러 가볼까? 가보자 한번. 요즘에 웃긴 썰을 하나 해주려고 하는데 요즘 국민이가 저한테 화가 나거나 삐지면 앉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요? 국민 너 엄마한테 화나면 어디 앉아? 도망가는 피신 장소 있잖아. 한번 보여줘. 어디 여기 한번 앉아봐. 거기 어딘지. 그렇게 앉아? 아니 국민이가 화가 나면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울면서 또 저기 가면 나 다시 여기 앉을 거야? 막 이렇게 협박했지 엄마한테. 아 많이 컸어요 지금. 그치? 왜? 벌레? 벌레다! 국민이가 잡아줘. 엄마 너무 무서워. 오 사나이네. 잡았어? 네. 오 잡았어. 국민 용감해. 엄마. 아니 아무튼. 아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마리아님 주사 그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만들어. 아 이거 만들어져? 엄마 이렇게 만들어. 국민 이거 봐봐. 귀에서 자꾸 진물이 난다고 이걸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일주일 동안. 지금 뾰족조사는 아니고 뭔가 들이 붓는 용인데요? 국민 이거 뭔지 알아요? 주사 어디다 놓는 거야? 한번 국민 의사 선생님 한번 보여주세요. 국민 의사 선생님 주사 한번 놔주세요. 주사 먼저. 천재 아닙니까? 보통 주사를 귀에 넣는 게 아닌데 아까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귀에 넣어. 다 듣고 이거 내가 보면 다 듣고 있었어. 오 그러면 이게 보니까 귀에다가 세척을 해야 된대요. 귀 세척을. 이게 뭐예요? 물 아니죠 이거? 이 약을 이걸 여기다 이렇게 넣어야 돼. 아니 국민이가 지금 이거 만들어놔. 이거 그래도 잠시 한번 저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이거 판에 보여줬는데 안 보여주기도 너무 섭섭하잖아요. 국민이가 한번 보여줄까? 어? 해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많이 해줘요. 막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번 만듭시다 그러면. 오 지금 국민이가 빨리 만들어. 와 엄청난데요? 우와 한번 보여줘봐 형 누나들. 자 갑니다. 네. 과연 끝까지 잘 갈 수 있을지? 어디 갔어? 갔다 잘 가고 있어. 도착! 보리! 아, 더 기차, 많이 해서 기차, 한 번에. 기차? 언제 출발하죠? 구슬기차? 눈부터 합격적인데요. 출발! 갑니다. 우와! 구슬기차 갑니다. 우와! 오, 잠깐만! 마음에 들어? 모양이 여러 개를 바꿀 수 있으니까 짱이네 이거. 진짜 다양하게 다 만들 수 있어. 이런 모양도 되고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 지금 근데 빨리 저 귀에 뭘 지금 넣어야 됩니다. 주사 맞아야 됩니다 지금. 네. 이게 이제 지금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온도가 너무 차가우면 쓰러질 수도 있대요 누타가.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이 물에다 녹아가지고 온도를 재는 거거든요. 사람 체온이 몇 도입니까? 36도. 이 로워 낫죠? 지금 이때 누면 사람이 쓰러질 수도 있대요. 진짜 위험하고.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20초 정도 따뜻하게 데운 다음에 체온을 재야 된대요. 37도 100cc 정도 하라는데요? 아니 그릇에 넣으면 되죠 그릇에. 아 무서운데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일까? 오 100cc 생각보다 많은데? 그만요 100 넘었어요.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국민 잠깐 와봐.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국민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잠깐만요. 그러면 누가 한 명 일하러 서울에 가야 되면 엄마 갈까? 아빠 갈까? 누가 갈까? 저기요!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지금?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 지금 너무 높죠? 아 높아요 지금 41.4야 아 조금 시켜야 되겠네. 아니 얘 진짜 웃겨요 지금. 제가 아까 똑같은 질문하니까 카메라 대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거 있죠? 금미 엄마가 가면 돼 이제? 금미! 이렇게 아빠는
아파서. 그럼 엄마 갈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 올게요. 간다. 간다 엄마. 엄마 간다. 이거 어떻게 시키지? 보통 애한테 만약에 음식이 너무 뜨겁다 이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면적을 이렇게 넓혀주면서. 아, 그런 거 모르시네. 제가 또 고민이 또 음식 시켜줄 때 제가 또 많이 해봤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38점. 이 정도면 그냥 합시다 그냥. 아유. 아니 더 시켜야 돼. 이거 괜히 뜨거운 거 놓다가 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 귀는 위험하거든요. 근데 너무 37도에 맞추는 거 아닙니까? 아, 무조건 맞춰야 돼. 내 몸은 소중하니까. 내 몸은 소중하니까. 어? 어느 정도 되겠어? 37도. 아, 이 정도면 37도. 이 정도면 돼도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무섭다. 세나요? 네, 잘 세요. 너무너무 잘 세고. 아니 뭐 세더라도 일단 다시 부으면 되니까. 아 이거 누가 들어줘야 돼요 이거. 너무 지금 그거 맞아요? 됐어요? 네. 들어가요? 무서워서 못 누르고 있어. 아니 지금 전혀 지금 아니 지금 뭐 흐르거든요. 지금 흐르거든요. 아니, 어디 각도 맞춰줘. 그냥 어머니한테 부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됐어? 살짝 이제 살짝씩 누르면서 흐르게. 아니 아무것도 안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제 공기 빼는 중이거든요. 공기 지금 공기 빠지는 중이거든요. 아 기분이 이상해. 어지러워. 어지러워요? 네. 아 잠깐만 어떻게 어지러운데? 아 괜찮아요? 아 이거 더 넣어야 돼요. 아직 더 넣어요. 한 번만 쉬고 갈게요. 구미. 빵꾸 났어. 아 이게 패션이야. 아빠는 옷에 빵꾸 나고 국민이 옷은 막 꾸질꾸질하고. 이거 국민이 옷이 왜 이렇게 꾸질꾸질해요? 어제 미술 물감놀이 하고 바로 잠들었는데 맞지? 아 마지막에 놓아야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힘든데 이거? 아 차워. 이렇게 차워졌다. 약간 물이 차가워지니까 진짜 어지러워. 뒤에서 너무 상반되게 열심히 놀고 있는 애랑 한 명은 아프고 한 명은 막 신나서 놀고 있고. 됐어요? 아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끝이 아니에요? 아 끝이 아니에요. 이제 드라이기 가서 귀를 말려야 돼요. 아 쉽지 않네. 이렇게 해서 귀 안을 다 해야 된대요. 귀를 여기 봐봐요. 이렇게 당겨서 최대한 이제 귀구멍이 커지게. 다 말렸어요? 무슨 전투를 갔다 오신 것 같네. 이것도 또 차갑게 하면 어지럽다 그래가지고 손에다가 감싸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세 방울에서 네 방울 누라고 합니다. 이거 보셨어요? 우리 국민이가 만든 작품인데. 이거 뭐예요? 이 누구예요? 국민이가 국민한테 물어봐요. 국민 이거 뭐야? 저기요. 사랑합니다. 저기 작품 설명 안 되나요? 이거 넣고 이제 누워있으면 돼요? 됐어요? 아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따끔따끔한데요? 여러분 귀 진짜 조심하세요. 여러분 진짜 아프면 안 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몸 건강하세요. 안녕. 안녕. 구미 안녕.